안녕하세요. 하경배입니다. 제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턴을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. 자, 초보 탈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턴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소리가 조금 이제 전달을 못 시켜드릴 만큼의 오디오 좀 기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. 일단은 그냥 좀 중급이라든가 고급으로 올라선 상태가 아니고 초보들이 할 수 있는 턴, 그리고 초보들이 왜 턴을 해야 하는지, 초보들이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 제가 장애물을 놔뒀을 때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초보의 어떤 아직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스케이팅 자체가 너무 발을 모은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A자로 벌리는 그런 스케이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런 스케이팅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애물 만났을 때 가서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장 제일 좋은 건요,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장애물 있으면은 브레이크 잡으시고 앞에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, 내가 이제 스피드를 좀 즐길 어느 정도 속력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갑작스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해야 되니까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피해 볼 텐데, 이때 이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뒷바퀴 쪽에다 힘을 주시고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서 요렇게 아주 멀리 피할 필요도 없어요. 아주 조금만 피하면 돼요. 저 사람만 살짝, 네, 이것만 살짝 이렇게 비껴가게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턴할 때 어떻게 했나요? 무릎을 조금 구부렸고요. 상체도 살짝 더 앞으로 숙여놨고요. 그리고 다리는 아직까지 초보이시기 때문에 A자를 유지를 했습니다. 어깨가 오픈될 때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어깨를 항상 앞으로 낮추세요. 하다가 넘어지더라도,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이 손으로 보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한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쪽을 먼저 생각하세요. 연습하면서 내가 이쪽이 자신 있다, 이쪽이 자신 있다, 그래서 한쪽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,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일로밖에 피할 수 없으면 일로 피해야 되니까 왼쪽을 더 사용해야겠고, 이쪽으로 피하려면은 오른쪽을 사용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사용해야겠고, 연습을 충분히 양쪽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스케이트를 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 중에 어떤 쪽이든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,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돌았을 때, 지금 이제 저는 갔다가 오니까 마치 이제 U턴에서 오니까 U턴처럼 한번 턴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U턴 하듯이 턴을 할 때도 초보들은 이런 식으로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시고 이렇게 발을 붙인 상태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턴을 하고 있는 중간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빠른 방향 전환을 못하면은 저쪽 어딘가로 갈까봐 마음만 급해서 발을 빨리 움직인다면 오히려 넘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발, 네, 한 발보다는 분명히 두 발이 더 강력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한 발은 저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 발을 붙이고 턴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초보 탈출 편에 맞게끔 턴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 많이 하셔서 안전하게 스케이트 타실 수 있는
순간이 반드시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최신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을 확인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혼다 센터라는 애너하임 덕스의 홈 구장입니다.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지금 이 홈 구장 애너하임 덕스 홈 구장 앞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저는 애너하임 덕스의 아주 이제 라이벌이자 가까운 바로 옆 도시에 있는 LA 킹스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전달하게 됐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또 다음번에도 또 좋은 교육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